정말 그 접근과 집요함은 사실 이 접근성이 굉장히 무섭거든요. 다양하고 엄청 교묘해요. 예, 요새는 그 어린 친구들 대학교에서는 앞에서 전단지도 돌려주지만 동호회라는 거, 학교에 가면 동아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들어갔다가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이단인 경우도 많고요. 교회에서 교인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. 자꾸 교회 바깥에 있는 무슨 성경 공부 모임이나 무슨 모임으로 가자고 얘기하고 권유하고 그렇다는 거예요. 특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권유해서 데리고 나가려고 주도할 때 아 이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. 냄새가 스물스물 난다. 네. 그러니까 탈퇴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건 한번 들어가면 탈퇴한 다음에 욕바가지로 나온다. 네. 이건 틀림없이 이단이 접근할 때 우리가 알아야지 예, 아 됐습니다 하고 거절할 수 있는데 그렇죠. 네. 이단의 접근성이 요새는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. 저 같은 이렇게 시끄러울지 않을까 뭐, 이렇게? 이렇게? 아니에요. 이거 왜냐하면 제가 친하게 궁금한데, 지내는 친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접근 방식이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교묘한 게 뭐냐면 예? 저도 제가 막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게 심하니까 심리 치료를 해주겠다고 접근을 시킨 거예요. 그림 치료, 뭐 그림 치료, 그렇게 해가지고 네. 연락처를 따내갖고 시작하는 스타트가 있고 또 네. 하나는 이제 그것도 요즘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안 먹히니까 그렇죠. 그 교단에서 그럼 카페 같은 걸 차려요, 그냥 커피숍처럼 그냥. 맞아요.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놀이문화 같은 놀이방 같은 걸 운영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흡수되게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이 인터넷상에 모르니까 접근 방법이 많이 오픈이 되면 이제 그 방식을 쓰지 않아요. 또 다른 방식을 또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모르고 당할 수가 있어요. 아이디어로 하면은 정말 정말 연구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여기 들어요. 여기 지금 세아 씨 오늘은 이단 그 설계사 있잖아. 설계사 이단에서 말씀입니다. 아주 좋아요. 빠른 시간. 연세 어떻게 되세요?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? 이제는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영상으로 이제는 어디다 올려놓잖아요. 뭐 SNS나 MCM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데다 올려놔요. 그럼 영상을 못 모르고 봤다가 훅 해가지고 제가 세 편과 네 편을 그들이 만든 이단이 만든 그 영상을 세 개 보는데 기독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이런 순간 착각한 적이 있거든요.